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지금 매트장이라고 하고 또 뭐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 다운블로우가 아직 안 되는 분들은 앞쪽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래쪽에 여러분의 임의의 정사각형의 모니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꽝 박는 걸로 해서 아 느낌이 이랬어 하고 딱 확인의 절차만 밟으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게 쉬워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매트장에서 쫙쫙 때려주는 이 정타만 치면 80대 타수를 너무 쉽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80대 잠깐 쳤다가 90대, 100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타를 못 치는 골퍼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쪽 다 필요 없고 그냥 머리 안 들고 그냥 대가리 박고 그냥 빡 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탑볼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닥만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타에 어느 정도의 감을 익힌 분들은 80대는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힙턴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타겟 쪽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운블로우로 정타로 못 치는 분한테 백스윙 가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레슨을 하고 있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따라하는 분들도 생각을 다시 바꿔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좀 드라이버를 좀 손을 댈 텐데요. 드라이버를 알려드리기 위한 복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장을 한번 깔아야 돼요. 제가 이 매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매트장을 위로 들어서 꽝 박았어요. 그렇죠? 꽝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딱 치자마자 약간 오른쪽, 치자마자 가운데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은 매트를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 위에서 쳐서 박는 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못 박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공이 있으면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서 두들기는 거고 만약에 못이 옆에 박혀 있으면 이렇게 두들기는 거고 만약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렇게 두들겨야 되겠죠. 그래서 공이 있으면 못을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전부 못이 이렇게 박히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들어서 이렇게 박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잘 박아 이제는 막 쫙쫙 소리 나는 건 이제 일도 아니야.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주문을 하냐면 자 회원님 이제 이렇게 박았으니까 못을 조금만 대각으로 박아도 되지만 옆으로도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방조하세요? 여기에서 본인도 모르게 못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저 박는 걸 옆에서 그냥 박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박으니까 스윙이 플랫해졌는데 뭐 거리는 말도 안 되게 이제 멀리 날아가죠. 지금도 뭐 189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훅이 났어요. 훅이 났어.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여기 박았으니까 여기도 박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에서 위로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밑에 공간이 없는데 아예 안 되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짝 와갖고 팍 순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치면서 공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네 뭐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으면 잘 보세요. 위로 박아보세요. 그러니까 못을 약간 공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는 못 박겠지만 약간 위로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몸이 그 자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박는 이제 습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올려친 거잖아요. 박아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나는 참 박아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위로 들어서 먼저 이게 박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밑으로만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옆으로 박아보세요. 그러면 들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박고요. 자 위로 박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변하면서 이렇게 위로 박고 막 그래요. 이런 습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힙을 돌리고 뭘 머리를 두고 이런 걸 안 해도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몸이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드라이버에서 필요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가장 기본형은 딴 거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아유 하나로만 하고 싶어 하면 위에서 밑으로 이것만 하셔도 돼요. 정말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운블로우를 완전히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얘기 안 한다고 말씀. 물론 중간에 옥스윙 뭐 절대스윙 얘기를 하겠지만 다운블로우가 메인이 돼서 그런 것들을 곁다리로 좀 도울 수 있는 레슨이 되지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박아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놓고 들어서 이건 옆으로 박은 거예요. 그분은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제 옆으로 박는 순간 힘이 밑 땅으로 이제 흡수됐던 게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막 지금도 거의 19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약간 위쪽으로 박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공이 막 한없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도 좋고 탄도도 좋아요. 왜? 위에서 막 그냥 이런 표정으로 쥐어박았던 힘을 위로 쏟아내니까 지금도 192라는 숫자가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닥에 매트장 있죠? 아니면 잔디장, 떼장, 매트장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진짜 미친 듯이 쥐어박는 딱 보세요. 이런 골프로 여러분의 골프의 파워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블로우로 일단 싸그리 해결해버린 다음 그 다음부터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갈 테니까 아직 멀었어. 그날은 계속 다운 블로우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타를 치는 그날까지. 아셨죠? 지금까지 세국동 옥수수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